뭔가 물건을 받았을 때 찜찜하다 아니면 뭔가 그 물건을 꼭 가져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딱 생길 때는요, 아 내가 지금 이 물건에 깃든 어떤 영가가 나에게 가고자 내가 저기를 끝까지 이걸 가져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확 들게 만든다는 거거든요. 네, 작두신당의 정정은입니다. 외국도 좋고 국내도 좋은데요, 여행을 간다라는 거는 본인들이 어쨌든 여기에 좀 막혀져 있는 기운을 순환시키기 위해서 물을 건너가는 거거든요. 하다못해 제주도라도 건너가자 이러시잖아요. 근데 요 외국에 가시거든, 외국에 가든 국내에 가든요,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만 오세요. 가급적이면 뭘 좀 사들고 오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보는 거거든요. 손님 중에 외국에 그 사람은 유럽 쪽으로 가셨는데요, 유럽을 가시면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초반에 뭐가 나왔냐면 드림캐쳐가 많이 나왔을 거예요 아마. 그래서 그걸 또 사람들이 보면 외국에 이래 벼룩시장 같은데 또 이런데 있잖아요, 그죠? 유독 그게 눈에 들어온 거야 이 양반이.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이래 사왔는데, 얘를 사오고 나서는 너무너무 잠자리가 안 편하고 너무너무 힘들어. 근데 그 사람을 봤을 때 느꼈던 거는 뭐냐면, 동탈이 났는데 어디에서 뭘 들고 왔지? 근데 뭐지? 이게 어떻게 보니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? 인디언 분위기라 해야 되나? 뭔가 이상해. 그래서 물 건너 어디 다녀오셨어요? 저 유럽 쪽으로? 이러고 이렇게 한번 물어봤던 기억이 나거든요. 근데 그 양반이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도 간간무소식이었고 자기는 이제 모른다 모른다 이래 됐거든요. 근데 모른다는 사람하고 자꾸 얘기해봐야 나도 짜증나잖아요. 그런데 어찌됐든 당신이 드리지 말아야 될 물건을 드렸습니다. 그 물건을 혹시나 기억을 하시거든 요 물건은 버리지 말고 반드시 태우셔야 될 겁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. 왜? 요 물건에는 뭔가 모르게 어떤 집착기가 붙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거든요. 근데 요거는 이제 이 사람이 상담하고 나서 전화가 와서 다시 이제 그 사람이 상담을 하고 요 부분을 얘기를 하시더라고. 집에 가서 생각을 했는데, 곰곰이 생각을 하고 다시 되짚어 봤는데, 이 물건이 온 지가 자기가 1년? 1년? 1년은 안 넘었던 것 같아. 하여튼 요 정도 됐대. 그런데 요 물건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자기가 드림캐쳐가 예뻐서 이렇게 딱 달아놨는데 그때부터 좀 그렇대. 근데 이 물건을 사온 과정이 누가 너무 나한테 어울리겠다고 준 거래. 근데 그 마을에 그때가 축제 비슷하게 이렇게 있었대요. 그래서 이래 벼룩시장처럼 있다 보니까 요걸 누가 죽일래 들고 왔는데, 문제는 요게 졸지에 뭔가가 뭐 그 사람이 좋은 뜻으로 줬는지 나쁜 뜻으로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보는 거는 나쁜 뜻으로 줬다 이래 보는 거거든요. 이 물건을 타고 따라온 거예요. 뭐가 우리가 보면 물 건너가는 귀신들이 사람 몸에 턱 어깨에 타고 들어온다, 그건 조금 힘들 수 있거든요. 근데 물건에는 타고 들어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동탈이라 그러거든요. 요 양반 요거 때문에 이래 됐거든요. 그래서 요거 하는데도 다시 부적 넣어서 다시 뭘 해서 하여튼 저치를 해서 이러고 싹 하고 나서는 꿈자리가 싹 걷어졌거든요. 요 드림캐쳐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. 한 양반은 또 뭐냐면, 요 양반이 어디 가서 거기에서 그 마을에 있는 선물을 하나 받으신 거거든요. 선물을. 근데 그 왜 이게 돌이었던 것 같아요. 무슨 우리 보면 영천이나 이런 데 보면 소원 들어주는 돌 같은 뭐 이런 거 있죠. 이런 거 비슷한 형상이 약간 왜 동글동글하니 할머니처럼 생겼던 이 돌이었던 것 같아. 이게 너무 이뻐서 이 사람은 그걸 또 준다고 냅딱 받아왔네. 근데 냅딱 받아오고 나니까 저도 이 돌덩토가 한번 나가지고 혼났던 적이 있었거든요. 제가 이뻐가지고 바닷가 가서 이뻐서 하나 주워왔는데, 너무너무 이뻐서 주워왔는데 아 거울은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어 뭐가. 상황이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도로 그거 갖다 놓으러 갔었거든요. 갖다 놓으러 갔는데 그때 신령에서 그러셨어요. 그 물건이 그 장소에 있어야 될 물건은 거기에 깃들어져 있어야 된다. 거기에 있어서야 해결이 된다. 근데 네가 들고 온 거는 이 나쁜 어떤 의도로 내가 들고 왔든 어찌됐든 잘못 들고 온 거라. 그래 이 사람도 요 돌이 요 탈이 난 거야. 그래 자기가 볼 때 돌이 이렇게 생겼는데 어떡하냐 하길래, 이거는 방법이 없으니까 당신이 이걸 갖다 주고 그랬거든요. 물 건너 바다 건너 왔다대요. 물 건너 바다 건너 갖다 주러 가세요. 요거 요대로 만약에 온 자리에 안 보내면 당신이 진짜 안 좋을 겁니다 이랬거든요. 재수 없으면 가요 이랬는데, 이 양반이 자기가 이게 들어오고 나서 뭐냐면 밥맛이 없다. 밤에 꿈을 꾸면 꿈이 안 편하다. 그리고 하루 종일 사람이 술 취한 것처럼 나른하다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. 남자분이 자기가 이제 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수상하거든. 그래서
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없냐. 굿도 없고 부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. 그러니까 내준다. 아니 나 안 줘도 돼. 네가 알아서 해. 이랬거든요. 나 안 줘도 돼. 이거 그 자리 원자리로 갖다 놓으세요. 왜 언젠가 뭐 스프라이즈인가 그때 볼 때 어느 나라 그 왜 이 돌인가 뭔가 들고 온 사람들이 전부 집안에 애군이 있었다. 안 좋은 일이 있었다. 근심이 있었다. 뭐 이런 거 있었죠. 그래가지고 다시 이 사람들이 그 자리로 갖다 놓은 것처럼 요거는 도로 갖다 놓으셔야 됩니다. 특히 우리가 외국을 나가거나 이러다 보면 거기에 좀 어떤 특산, 그게 뭐 좀 신기한 게 있어요. 뭐 돌이 되었든 특산물이 되었든 뭐 아니면 뭐 우리가 가면이 되었든 또 박제된 게 되었든 이런 걸 하는데요.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잖아요. 우리가 그 나무에 누군가 자살을 했는데 그 나무를 우리가 모르고 조각을 했는데 그게 이쁘다고 갖고 와서 거기에 조각이 달이 나는 거거든요. 누군가는 조각을 하면서 염원을 담아서 나에게 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. 어도적이든 아니든 그 간에. 그렇게 해서 요만한 나무 조각 하나가 뭐가 될까 이랬는데 결과적으로 아이가 학업이 떨어지는 원인도 여기에 있습니다. 그러니까 놀러 가시거들랑 특히 외국 가시거든 유럽 저쪽은 조금 그런 위험지수가 좀 많았고요. 동남아도 그랬는데요. 제발 좀 사들고 오지 마세요. 그냥 거기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보고 바닷가 가서 사진 찍고 본인들 이렇게 하시고 오세요. 어떤 것도 제발 들고 오지 마세요. 그게 나무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지금 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돌 갖다 주는데 나라 건너 물 건너 이 사람 티켓 건너 갔었거든요. 왜? 그 자리에 안 갖다 놓으면 당신 죽습니다 라고 했었기 때문에 내가 뭘 한 재신 없잖아요. 그냥 이 돌이 당신에게 굉장한 불운을 부르고 있습니다. 갖다 주세요 이랬거든요. 이런 예시만 해도 본인들이 한 번쯤 돌아봐야 되잖아요. 뭐 그렇다고 본인들 집안에 있는 드림캐쳐가 뭐 유럽에서 오신 건 아닐 거고 지나가는데 어느 할머니가 주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런 거 외에는 뭐 드림캐쳐 걸어놓으면 나쁜 꿈을 보낸다는데요. 그게 결과적으로는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습니다. 뭔가 물건을 받았을 때 찜찜하다 아니면 뭔가 그 물건을 꼭 가져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딱 생길 때는요. 아, 내가 지금 이 물건에 깃든 어떤 영가가 나에게 가고자 내가 저기를 끝까지 이걸 가져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확 들게 만든다는 거거든요. 속지 마시고요. 외국은 거기서 맛있게 먹고 놀다가 또 그리고 애군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팬티 같은 거 뭐 위에 같은 거 이래가지고 버리고 오라 그러죠. 양말이라도 괜찮습니다. 그거는 내 애군을 물 건너서 버리고 온다 요것만 하시지 지발로 들고 와서 재수가 막혔네 꿈자리가 사납네 끝까지 뭐 안다 모른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가시고요. 어떤 사람이 친절을 베풀어도 무엇인가 볼펜 하나를 주더라도요 그 사람을 모르거든 절대 들고 오지 마십시오. 그게 당신의 재수를 왕팡 닿게 만드는 요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네, 작두신당의 정장은이었습니다.